안녕하십니까. 증서 그림 교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코스모스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코스모스는 가을에 여왕이라 이야기하디 그죠, 꽃 중에는. 근데 조금 때 이릅니다마는 한번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 꽃잎 자체는 8장이고, 이번 일이 가만히 보시면은 잎은 이렇게 펄이 막 이래 있는 게 아니고 맥만 쭉 이래 있는데, 이 펄을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 잎이 있다는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표현하실지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색깔은 이거 보면은 요즘은 뭐 코스모스를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색이 많이 나오던데, 그게 코스모스인지 뭔지는 모르겠던데, 옛날부터 우리 있던 거, 막 빨간 건 빨갛고 하얀 건 하얀 거 그지요? 그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. 꽃잎은 8장입니다. 근데 또 하시다 보면은 꽃이 8장 안 해도 되니디. 방향 따라 이렇게 해오다 보면은 가려서 적게 보일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. 이렇게 해놓고 흰 꽃도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그려봤습니다.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, 그 다음에는 요꽃가 쪽에 요 라인선을 살짝 한번 이어보시세요. 라인선은 선을 세 선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놓으시고, 그 다음에 밑에 꽃받침을 한번 찍어보시죠, 이렇게.
그 다음에는 요 안쪽에 요 수술하는 부분이지요. 그 부분을 한번 그려보이세요. 요래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줄기를 이지요. 한번 그려볼게요. 그러니까 입하고 줄기가 되는 거지요. 근데 그 입은 이게 보면은 너무 이 매끄튼 걸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히 있지요.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입 주위에다가 아주 있지요. 분위기만 한번 내보세요. 그리고 분위기 내기 전에 먼저 제가 이 봉오리부터 하나 그려볼게요. 놓으시고 이런 꽃잎 사이에다가 이렇게 약간의 먹으로서 공간을 한번 채워보시죠. 이렇게. 자, 요리 됐으면은 이제는 있죠. 이 부분에 내가 입의 분위기를 슬쩍 한번 내보십시오. 이렇게. 이래 들어가니까 입을 꼭막 세팔에 칠하는 것보다 훨씬 보기가 낫지요. 요래 놓으시고 난 뒤에 꽃 안쪽에다가 있지요. 노라이 수술을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요리 놓으니까 고스모스가 제법 예쁘지요. 이제는 이쪽 여기다가 약간의 입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점을 한번 이렇게 뿌려보시죠. 그러면은 입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보기가 좋아요. 괜찮지요? 이제는 코스모스가 있는 데는 항상 우리가 잠자리가 있다 이거 그죠? 빨간 고추 잠자리, 고추 잠자리를 한번 그려볼게요.
요만 좀, 요만 줄게요. 저 꼭대기에 앉아야 되는데, 제가 지금 그릴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요. 요만 줄게요, 아마. 먼저 얼굴이 가운데를 그리고, 양옆에 눈을 그리고, 위에 머리 그리고, 그 다음에 목을 그리고 등을 이렇게 그죠? 살짝 이렇게. 살짝 꺼졌다가 약간 꼬리 쪽을 넘어가면서 볼록해졌다가 싹 이렇게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몸도 이게 이렇게 와서 요 꼬리 있는 지점 여기서 볼록한 부분에서 반대로 볼록했다가 이렇게 딱 하면 돼요. 그럼 이 마디는 여섯 마디를 하죠. 그 다음에 등 부분에다가 선을 이렇게 두 선을 딱 놓고, 그 다음에 앞부분 여기다가 근육 부분을 이렇게 해야 돼. 그러면 이제 몸이 다 됐다, 이게 그죠? 몸이 다 됐으면은 발을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가 요 꽃봉오리 위에 딱 잡고 있어요. 저쪽 발이고, 요거는 가운데 발이고, 그러니까 요건 또 뒷발이고, 그죠? 이렇게 딱 하니까, 잠자리가 발을 요 코스모스 봉우리 위에 딱 올라앉아 있다는 게 그죠? 그래놓고 난 뒤에 날개를 한번 그려보시죠. 날개를 요래 앉았을 적에는 요렇게 요렇게 그려주면 더 이쁘요.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그죠? 앞부분에 날개 부분은 두 손으로 딱 해주고, 그 다음에 날개 폭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물맥처럼 맥을 약하게 이렇게. 그러면 이쪽 날개가 다 됐죠. 그럼 저쪽 편의 날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날개의 뒤쪽 부분하고 요 안쪽 편이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그럼 저쪽 편이 이렇고 요 부분에 맥을 살짝 요고 요로 맥을 살짝 여놓으면 날개가 이렇게 탁 제끼고 있죠. 그러면 요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검은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. 요거는 요쪽 편이 있겠죠. 이렇게 한 짝은 또저 겹쳐져가지고 잘안 보이고. 그러니까 잠자리가 이렇게 탁 앉아있다는 게 그죠. 이거 낸 뒤에 고추 잠자리입니까? 아주 빨라이 그죠. 이렇게 하니까 몸에 색이 다 들어갔지요. 그러면은 날개 부분도 슬쩍 이렇게 약간만 그죠?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는 잠자리가 딱 앉아 있는 것도 아닌 게 그죠? 내려놓고 난 뒤에 이제 꽃이 이렇게 활짝 피고 잠자리가 앉을 정도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맑은 가을입니다. 그지요? 중추라고 한번 써봤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실랑 잘 모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